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 하루 전인데요. 추석 연휴인데, 예, 또 시골에 왔습니다. 시골에 왔는데, 오늘 꽃집한테 또 아마 마지막 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마지막 약이 될 것 같은데, 모친께서 약을 또 이렇게 한번 쳐주고 올라가자고 해서 제가 꽃집한테 약을 치고 있습니다. 고추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키보다 더 큽니다. 이제 키보다 더 크고 고추가 늦게 이렇게 실하게 많이 열렸네요. 많이 열렸는데 아마 이 영양제를 많이 줘서 그런지 고추가 나무도 아주 키가 크고요. 또 이게 우수라 그러죠. 우수도 많고 즙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고추가 늦게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는데 아이고 예, 지금 키가 이거 지금 뭐 한 170, 예, 제가 172인데 170 정도 이상 되는 키에 고추가 주릉주릉 달렸습니다. 아마 오늘 이게 가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가을 고추가 이제 실하게 또 이렇게 병을 하지 않고 실하게 익으려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약을 이렇게 쳐놓고 또 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뭐 그래 더웠는데도 늘 가을에 이렇게 덥다고 많이들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동해안 쪽에는 바람이 이렇게 보통 새바람이라 그러죠. 새바람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에 제가 등지고 약이 저한테 오지 않도록 등지고 이렇게 약을 치고 있습니다. 요 앞에 텃밭에 요 보니까 또 모친께서 제가 지난번에 관리기로 또 이렇게 밭을 이랑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모친께서 무하고 배추를 다 이렇게 심어 놨네요. 아주 배추가 아주 골고루 잘 올라와서 지금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꽃집한테 약 치고 좀 이따가 약 다 치고 난 다음에는 저쪽에 옆에 또 한 150평 정도 되는 밭에 뜰게 콩밭에 있는 콩밭 가장자리에 뜰게 심어놨습니다. 뜰게 심어놨는데 뜰게에 또 약을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뜰게에 또 병충해가 많이 붙네요. 뜰게 목을 딱딱 잘라 버리는 병충해 약을 병충해가 달아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살충제 좀 치고 그러면 이번 아마 뭐 가을 한해 농사는 거의 마무리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고추밭에 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또 가족 간에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가정에 행복하시고 마음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